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 대담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수학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수학잼을 운영하시는 선생님입니다. 댓글에 오신 분들이 하도 그냥 이 수학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21대 총선에 개표 조작 문제를 다뤄달라. 그렇게 해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어떻게 지금 수학잼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제 구독자 수는 아주 많지 않지만 아마 오늘 마치면 많이 들어가실 겁니다. 그 아주 디자인을 수학쌤이 아니고 수학잼을 하신 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어떤 방송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 분들이 저한테 꼭 모셔가지고 수학 관점에서 본 개표 조작을 다뤄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얘기를 좀 하자면 학원에서 이제 고등학생들 수학을 한 15년 가르쳤고요. 그냥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던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들하고 너무 결과가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오는 걸 이제 저는 느끼고 언제 느꼈습니까? 선거 결과가 나오는 걸 보자마자 느꼈어요. 보자마자. 그냥 제가 문제집에서 보던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 차이라는 게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숫자라는 확신이 들어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네. 물론 거기서 이제 조작이다라는 얘기까지 한다는 건 당연히 수사까지 연결되어야 될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숫자적으로 볼때 해볼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혼자서 계산을 해보고, 저는 채널에 원래 영상이 그전까지 업로드된 게단두 개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한 개는 1년 전 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찍어봐야겠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네, 이게 조작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적어도 국민들이, 고등학교 나온 어른들이 이 정도 지식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는 할수 있겠다. 제 이런 신념 같은 저의 무슨 사상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누구나도 알 만한 지식, 그 부분까지는 거론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저는 그 당시 유튜버로라고 말하기도 힘들 만큼 아주 적은 구독자를 갖고 있었지만, 그 얘기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죠. 손이 원체 느렸고 편집도 많이 안 했던 시기라서 그 당시에는 영상 하나 6일이 걸렸거든요. 그걸 겨우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뒤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말이 돼서 어느 국회의원분도 제 영상을 스크랩했다고 하시고 막 올라가더라고요, 조회수가. 핵심적인 그런 주장은 뭐였습니까? 그 영상에. 아주 짧게 또 자세히 말씀드리 아시겠지만. 적어도 아무튼 간단히 말해서 불가능한 숫자다죠. 그러니까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님이 조선일보에서 말한 것은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숫자다. 그런데 불가능한 숫자다. 저는 영상에서 말장난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양이 터질 확률이다. 태양이 터질 확률이다. 당장 내일. 아주 멋있네요. 장난으로 그런 영상, 초신성 폭발하는 영상을 긁어다가 거기다 짜짓기로 넣었어요. 거의 불가능한 숫자다. 예. 수학을 가르쳐 오신 분 입장에서는. 제가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에 이미 추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이미 추출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미 추출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무슨 이질적인 표본도 아니고 사전투표라는 게 대체 무슨 이미 추출이 아니라고 우기는 건지 저는 그 부분도 당최 이해가 안 갔고요. 그리고 그 오차라는 게 상당히 컸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4년 전에 통계랑도 비교해 봤는데 현저하게 다른 값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거론할 가치가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공론화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추출은 그 영어로 쓰면 임이라는 것이 랜덤이라는 용어로 쓸수 있는가? 그렇죠.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오면서 어떤 얘기를 짧게 나누면 좋을까? 제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얘기 중에 교과서에서 제가 대체 어떤 문제를 봤길래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를 여기서 조금 풀어도 하시죠. 예, 될것 같아요. 하시죠. 예.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 교과서에 보시면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들 상당히 유식해지겠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문제집에 나오는 기본 예. 예제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진 않겠지만 예. 저는 제가 만든 책이 아니라 정말 일반적으로 쓰이는 일반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약이 있는데 예. 치유될 확률을 0.6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거로 치면 이 사람의 지지도가 0.6이다. 60% 지지율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표본은 150명을 뽑은 거예요. 예. 자, 우리 사전투표는 지금 4만 명, 5만 명, 한 9만 봐도 그런데 종로구 하나만 봐도 4, 5만 명의 표본이 있는데 여기는 고작 150명을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통계에서 말하기로는 표본이 많아질수록 분산이 줄어서 평균에 몰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단 150명을 가지고 여기 치유될 사람을 99명 이상으로 맞춰달라는 거죠. 원래 그럼 0.6. 책에서 풀이 과정은 없지만 이 150명을 상식적으로 0.6의 비율로 정상적인 평균에 치유될 사람을 계산만 해보면 예. 이게 90명이 나와요. 예. 체계에서 묻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정상적인 평균적인 치유 확률은 90명은 치유될 약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9명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 평균보다. 예. 저는 이 문제가 머릿속에 달달 박혀있는 사람이라 10년을 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 풀이대로 정상적인 뭐 과정을 잘 이해 못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저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과정을 진행을 했었을 때 99명 이상을 99명 이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확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0.0668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잡아도 7% 정도의 확률이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90명의 평균을 갖고 있는 약물이 99명 이상을 치유시키기 위한 확률도 7%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거보다 표본이 훨씬 많고 그런데 오차를 그렇게까지 벌릴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도 심지어 만약에 이 확률 그대로 쓰더라도 7%의 확률이 수십 개가 나오려면 100분의 7을 10제곱, 20제곱, 30제곱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 하나만 떠올려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본 게 모비율의 추정이었던 거죠. 그 모비율의 추정 공식으로 당연히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이건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썼던 스크랩들인데 처음에는 올해 이번 선거에 나오는 종로구의 이낙연님, 황교안님의 내용 중에서 이낙연님 거를 이제 전체 투표가 9만 5천 정도고 이제 전체 이제 투표로 받으신 게 5만 4천 정도 이 전체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게 여기 있어요. 0.576 그리고 제가 이제 사전투표는 밑줄을 다 이렇게 컸죠. 하나하나 커서 여기 있는 숫자를 다 계산을 해본 자료들이에요. 사전투표 전체가 46,630표구나. 예. 그리고 그래서 이낙연님 지지된 사전투표가 3만 표 정도로 나온 거죠. 엄청나네요. 예. 다 먹었네. 예. 이 정도면 눈에 봐도 절반이 아니라 뭐 3분의 2는 다 가져간 거죠. 위에 이게 3분의 2 같지는 않은데 이게 3분의 2를 가져간 것처럼 나와요. 야, 대단하네. 이걸 가지고 제가 손계산을 이 관련 내용이 이제 궁금하시면 제 채널에 오시면은 수학잼 예 제 채널에 예, 수학잼 가셔가지고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 예 그 영상 예 안에서 이제 하는 법까지 다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 마치 수업 듣듯이 자세히 해놨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계산한 게 사전 투표에서 지지율은 0.65예요. 근데 전체 비율은 0.57인 거죠. 이걸 가지고 교과서에 시킨 대로 구간을 잡았더니 0.649, 0.660 이런 사이에 이 전체 비율이란 녀석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안 있다는 거지. 물론 여기서는 약간의 통계적인 전문적인 부분이 좀 배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 막 이렇게 토를 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도껏 차이가 나야죠. 야, 이건 당연히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이고 당연히 그런 전문적인 통계지식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단들 이렇게까지 오차가 날까요? 하면서 여기서 이제 K값이라는 게 표준 편차 값을 이제 찾는 건데 35.9라는 값을 필요로 하는 거지. 이게 2.58 정도만 돼도 99%의 신뢰 구간을 갖는다라고 통계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그래픽 계산기를 이용해서 정규분포표를 네. 이렇게 미리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여기 수식을 저기 보시면 있거든요. 저걸 직접 아까 입력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가운데로 산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3 정도까지만 봐도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넓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 뭐 57을 가라는데 이게 지금 제 영상에서도 담았지만 이게 마이너스 6만 해도 뭐 불가능 쭉쭉 확대를 해봐도 이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뭐 빠르게 돌려야 겨우 나올까 말까인데 이 오른쪽에 숫자가 저기 보면 2의 마이너스 9제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게 이제 분모의 10의 9제곱이 있다는 10의 표현이죠. 9제곱 10의 9제곱이면 10억 정도인데 10억 분의 1의 높이 10억 분의 1의 높이가 지금 마이너스 6 근처에 있거든요. 마이너스 7로 가면은 이 앱에서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10조 분의 1 정도까지가 확대가 가능한데 거기서 높이가 안 보여요. 이미 10억 분의 1에서 10조 분의 1까지 갈 때 만 분의 1 값이거든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 갈 때도 만 분의 1 높이로 주는데 그거를 30칸을 더 가서 36까지 가라는 소리거든요. 대체 그거를 무슨 신념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건지. 그럼 거의 그게 이제 상수가 되겠네요. 예, 뭐 그냥 숫자겠네. 아까 이제 뭐 공병호 박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나나 값이 3,000원이냐 보기에 1번 바나나 값으로 맞는 것은 3,000원, 2번 3만원, 3번 30만원, 4번 300만원. 그런데 애가 4번 찍고 나간 거지. 300만원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 그런 동네가 있지 않을까? 근데 10문제, 20문제를 다 그렇게 찍고 나갔는데 만점 처리 받았다고 하면 이게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답안이냐는 거죠. 지금 그거를 믿으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묻고 싶은 거죠. 대체 당신은 무슨 믿음을 갖고 그걸 맞다고 우기시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주 이제 거의 직관적으로 이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걸 느끼시거든요. 예, 숫자를 저는 이게 혼자서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 외에는 없거든요. 제가 뭐 추가적으로 통계학을 더 배운 것도 아니고요. 사실 고등 교과서가 좀 빈약한 부분도 있고 저도 이제 통계학에 관심이 있어도 교과서 내용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통계학이 수학의 역사에서 되게 짧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뭐 이미 제가 갖고 있는 채널에서는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뭐 이념 싸움이다 뭐 나는 좌파다 우파다 어느 쪽이 옳다 이런 얘기는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르신 분들은 또 이게 무조건 이쪽이 맞다 뭐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저쪽이 맞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제가 힘들어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확률론의 바탕을 두고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숫자다 이야기네. 예, 이걸 일단 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맞다, 이게 조작이다, 뭐 이렇게 우기기보다는 이걸 보고 그냥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혼자서 그게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통상 K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답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계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2.58이 교과서에 나오는 99%의 신뢰 구간이죠. 그게 이제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35.7이라고 했습니까? 35.9가 나왔어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K값이라고 하는 게 대개 1.96, 2.58 예. 이 정도입니까? 예. 이거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라면 다 봤을 법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게 예를 들면 30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발생할 수 없는 건데 저게 30까지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수학으로만 볼 때는 조작이라고밖에는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안 되겠네. 근데 수학으로 보면은 예, 아, 뭐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이미 추출한
이 말에 되게 많이 의미 부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이미 추출하는 경우에는 앞에 이야기는 동그라미 해보죠. 1.96, 예. 2.58. 뭐 이런 거가 되게 이제, 네. 되게 이제 평범한 그런 거네요. 그쵸. 거기다 이제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훨씬 더 이런 원칙에 충실한 그쵸. 1.96, 2.58. 이런 걸 기록하겠네요. 네네. 근데 이런 샘플 사이즈가 뭐 수만 개 정도 되는데, 이제 저 값이 35.9가 나온 거네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뭐 간단한 뭐 시청률 조사라던가 아주 작은 표본만 가지고도 대부분의 것들을 추론할 때 표본이 천을 넘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이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그 정도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8포 이상의 차이가 났고 표본도 천 단위도 아니고 4만이 넘는 단위고 이 단위는 이제 종로구 같은 경우죠. 네네. 9만 정도가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4만 내외 정도가 사전 투표를 한 거죠. 네네. 이미 제가 숙제라고 제 영상에 숙제라고 말을 올려놨었는데 몇몇 분들이 뭐 엑셀을 쓰신 건지 K값을 쭉 구해서 올려놓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계산한 게 35.9였으면 40이 넘는 9만 대략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산해서 올려주셨어요. 40개, K값이 40개가 넘는 것이 예.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이제 그걸 계산해 보신 분도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다 올려놓은 게 아니라 40 이상인 것만 추렸습니다 하는데 10개가 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미 추출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통계는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4년 전 거를 또 계산을 해봤거든요. 4년 전 거를 가지고 계산한 게 요건데 제가 요 정세균님 거거든요. 4년 전 20대 총선. 얘는 값이 멀쩡해요. 3.61.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실내 구간에서 2.58을 벗어났죠. 그러니까 그분들 말도 1, 2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58을 벗어날 정도라면 어떻게 보면은 추정을 벗어난 거니까 이 계산법이 이미 추출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다. 그 말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통계학자들이 말할 때 2.58을 벗어나는 수준이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게 35.9나 된다라고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참 중요한 지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상식적인 걸 벗어났다. 우리가 정해놓은 이 샘플을 절대 니들이 벗어날 수 없을 거야. 2.8을 벗어나기 무지 힘들거든? 이런 통계학자들이 말했어. 진짜 벗어났네? 3.61. 그러니까 이게 이미 추출이라고 말하기 조금 힘들지. 네, 그렇군요. 이 정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숫자가 3.61. 그리고 또 여기 앞에 정세균님 말고 제가 그거는 여기서는 제가 캡처는 해뒀는데 지운 것 같아요. 정세균님 말고 오세훈님 것도 했는데 그거는 4.11이 나왔어요. 4.11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보고 이게 좀 사람들이 성향에 따라 좀 갈리다 하더라도 3, 4 정도를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면 K가 3, 4 정도를 벗어날 때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뭐 제가 더 전문적인 통계 지식이 있으면 뭐 더 좋겠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3, 4 근데 이미 그래프를 아까 전기분포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게 3에서 4로 가는 거랑 4에서 5로 가는 건 훨씬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리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고려해서라도 이미 3.6에서 4.1 정도가 나왔다면 아마 4년 전 걸 전부 다 조사를 하더라도 K값이 5를 넘기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예상은 좀 들어요. 물론 이거는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제가 엑셀을 못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작정하고 뭐 해본다면 유의미한 비교할 만한 걸 얻을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20대 총선을 조사한 것은 표본 오차 범위가 0에서 7 정도였다. 이런 그런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0에서 7 정도였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수십 개를 깔아놓고도 진짜 K값이 10을 넘기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단 한 개 구에서 36, 근데 그 옆에는 41, 그 옆에는 뭐 40. 그걸 쭉 깔아놓고 국민들 보고 믿어라. 그걸 믿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K가 그렇게 이제 크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그런 거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상수가 좀 도입됐다. 뭐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죠. 그게 예를 들면은 K값이 그렇게 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 현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베리에이션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분포도가 이렇게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뭐 그렇게 말을 하면 맞지 않을까요? 네. 뭐 저는 사실 교과서 있는 거 이상을 가르치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딱 확답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인가 이제 오늘 방송 제가 내보내는데 네. 서강대학교의 그런 화학과 선생님이 분석 실험이란 그런 걸 가르치면서 매번 아이들한테 이제 매 학기에 2학년 전공 필수 과목 시작할 때 통계를 가르치더라고요. 실험을 많이 하니까 그 실험할 때는 항상 가측 오차가 있고 불가측 오차가 있는데. 불가측 오차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 랜덤 에러라고 가측 오차는 시스테매틱 에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작이 그렇죠. 들어간 경우에 그런 경우는 항상 이제 화학 실험을 많이 할 거니까 그 졸업생들이 이제 회사를 가면 그때는 반드시 가측 오차와 불가측 오차를 구분하고 가측 오차는 반드시 보정하거나 수정하거나 교정한 이후에 그 불가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그 통계를 21대 총선 통계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이렇게 조작값이 들어갔다는 그런 인상 확 받잖아요. 그쵸. 그걸 이제 화학과 교수님은 그걸 가측 오차 시스테매틱 에러가 있으니까 그걸 자기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서 엑셀 파일을 받아서 딱 한번 보고 그냥 바로 가측 오차가 엄청나게 큰 데이터구나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자 입장에서도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옳지 않다. 뭐 저는 뭐 동네 학원 수학 강사인데 제가 봐도 이게 한 곳만 일어나도 말도 안 되는 확률인데 어떻게 이걸 그냥 이걸 거론하는 것조차도 제 그 작은 채널에 유튜브 작은 채널에 와가지고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공병호 박사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알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오히려 역으로 저는 느꼈어요. 알고?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평범한 사람이면 그래? 그럼 뭐지? 아, 뭐 당신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 궁금은 하네. 저는 일반이라면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그걸 조사하려고 들어? 건드리지 마.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 보면 오히려 댓글에 네. 오히려 뭔가 있어서 캥기니까 하지 마라고 막는 느낌을 저는 오히려 받았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납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지 마. 네 말은 의미가 없어. 아니 이걸 숫자를 보고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저는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공부를 할 때 학교 선생님이 공식을 하나 알려주잖아요. 만약에. 그럼 저는 공부할 때 제가 재밌어서 제가 생각한 공식도 막 써보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틀려도 보고 아 이건 그래서 안 되는구나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그 공식을 그대로 쓰더라도 왜 이렇게 써야만 하지 이런 걸 막 고민해가면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수학을 또 잘했기도 했고 그러니까 학생이라면 선생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딱 알려줘도 뭔가 또 거기서 의문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왜 틀리지? 이런 것도 해보는 학생들이 훨씬 더 자기 지식을 또 넓히고 이해도도 넓고 정말 문제를 딱 새로운 걸 만났을 때 적응해서 해석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시킨 거 아니면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자체가 이미 사고가 막힌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이미 추출이 아니다. 그래. 이미 추출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뭐 공감은 하지만 이 계산을 하는 걸 왜 말리냐는 거죠. 그런데 이미 추출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어떤 한 9만 명 정도의 모집단이 있으면은 그 중에 뭐 한 3, 4만 정도의 사전 투표에 응하는 그런 분이면 그거 다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쵸, 뭐. 그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일종의 영어로 하면 랜덤이고 우리말로 하면 임의잖아요. 누가 강제해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응하시는 그룹들을 샘플도 그렇고 당일 투표에 응하시는 샘플도 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그런 임의 추출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제 영상 안에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제 지인하고 되게 많이 좀 다투기도 했어요. 이 문제 가지고. 근데 한참 고민하다가 무슨 말을 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런 말을 썼거든요. 이미 추출이라는 것은 대표성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랜덤하게 뽑았다는 건 그 사람이 우리 전체를 대표할 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용어다.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 숫자값이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런 샘플을 보고 이게 대표가 될 수준이냐. 여기는 57, 전체로 볼 때 57%였는데 대충 드러낸 애들이 65%다. 이걸 우리가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았다라고 할 수 있겠냐. 힘들죠.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해석에도 뭔가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걸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 저는 사고가 꽉 막힌 사람이라는 그건 정말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심해보고 고민해보는 건 당연히 지성인의 도리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 의혹을 해결하거나 수사하는 거는 또 수사당국이 할 수 있는 거죠. 수사를 당연히 할 수 있을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냐. 저는 수학선생으로서 그 정도는 충분히 무슨 이념이나 뭐 나 좌파 우파 이런 이념을 벗어나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이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비방하는 말은 최대한 줄이고 싶었고 제가 까는 부분의 영상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저는 저를 까는 사람한테만 했어요. 양심적으로 나를 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제가 까는 게 잘못인가요? 라고 저는 당당하게 반박할 수 있고 저는 어디 가서 남 흉보는 거 저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까면서도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거면 까지 말든지 깠으면 니도 까일 그 정도의 명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걸 갖고 뭐라 하시는 분도. 그럼 그 주제는 또 다음번 시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사람들이 좀 열광하게 된 거, 좀 논쟁적이게 된 거 네. 그런 부분은 주로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K값 외에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는 좀 웃겼던 게 이미 추출이란 말 외에는 태클을 못 걸더라고요. 아,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갖고도 하나 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 진짜 소신 있게 솔직하게 말한 거였어요. 왔는데 지금은 또 약간 아는 사람들이 와서 댓글을 달더라고요. 통계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 댓글을 다니까 거기 반박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생겼는데 처음에 막 댓글 다시는 분들은 이미 추출은 의미가 없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짤막하게 댓글을 다는데 마치 어디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걸 듣고 와가지고 자기 생각 없이 다른 댓글을 느끼면 저는 받았어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반박하고 싶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뭔가 이미 했던 말인데 똑같은 말을 딴 사람이 와서 하고 똑같은 말을 딴 사람이 와서 하고 거기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라기보다 그냥 하지 마 말리려고 하는 느낌? 숨기려고 하는 거. 예, 그냥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예.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고민한다라는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하는 거 의미가 없어라고 빨리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 또 이제 방송을 하시면서 인상적이었거나 이번에 그런 수학적인 관점에서 좀 이번 사태를 이해할 수 있는 영상 만든 것 중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 모듈의 추정을 가지고 한 거 외에는 뭐 사실 다른 얘기는 별로 한 건 없었고요. 제가 요거는 제 영상에서 담으려고 했었는데 못 담았던 내용인데 이거는 좀 상세히 설명해 주죠. 이거는 이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도 이 내용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걸 같이 화면을 띄우기가 좀 힘들긴 한데 예. 제가 요거를 조금만 끌어올게요. 아, 이게 화면을 못 옮기는구나. 제가 이렇게만 왔다 갔다 예. 하면서 예. 자, 이게 제가 올해 이낙연님, 종로구의 네. 이낙연님의 숫자를 가지고 만든 요 위에 게 전체 비율, 그리고 네. 요 중간 게 표본 비율. 자, 이걸 가지고 보통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클수록, 죄송합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건 그 표본 값이 클수록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이 4만 6천이 표본이거든요. 네. 표본의 값은 분모에 있기 때문에 표본이 커질수록 분산이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아까 그 K값의 범위가 이렇게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본 크기가 커지게 되면
점점 이렇게 가운데로. 평균값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예. 경향이 있구나. 예, 모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역발상을 좀 해봤어요. 이 표본이, 그러니까 사전투표 숫자를 4만 6천이 아니라 10분의 1로 줄였을 때 K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표본을 줄여서 뽑게 되면 분산이 역으로 커지게 되면서 그 커지겠네. 구간이 예상 범위가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너무 좁게 보니까 K값이 커진 거라면 넓게 보면 K값이 줄어드는 역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표본을 10분의 1로 줄여서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그 부분은 필기하다가 좀 지웠나 봐요. 10분의 1도 해봤고 100분의 1도 해봤거든요. 10분의 1을 하니까 K값이 대략 한 13인가 11인가 이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표본을 줄이면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4만 6천이 아니라 4,600. 4,600 정도로 줄이니까 필요한 K값이 35에서 11, 13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100분의 1로 줄이면은 분산이 10분의 1로 줄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분산은 100분의 1이고 표준 편차가 10분의 1로 줄어요. 표본을 100분의 1로 줄이면 표준 편차가 10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구간이 좀 많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4만 6천 표를 466표만 사전투표했다라고 말을 바꾸니까 K값이 3.5 정도로 줄었어요. 약간 정상에 접근하고 네. 4년 전 비교하는 겨우 비교할 만한 수준까지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영상, 제 영상 뒷부분에 이런 얘기까지 담고 싶었어요. 만약에 얘네들이 조작을 한 400표 정도만 했으면 티가 안 났겠네. 그 정도는 니들이 샘플링 해봤으면 알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좀 이런 식의, 물론 이걸 좀 어떻게 순화해서 말을 하고 싶긴 했는데,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편집이 후달려서 영상이 못 나왔고요. 그러니까 표본이 그만큼 저 4만 6천이라는 표본이 어마어마하게 큰.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예. 그걸 좀 느끼게 할 만한 자료로 제가 이렇게 썼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뭐, 그 표본이 뭐, 예를 들면 몇백만 정도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엄청나게. 몇만 정도 큰다는 예. 것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는 그렇게 표본 집단의 사이즈가 그 정도 크기가 크면은 항상 그 모집단하고 많은 종류의 통계적 특성을 함께 나누어 가진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참 없는 것 같아요. 몇만 정도가 되면은 뭐, 모집단과 표본집단이 자집단이니까 그 유전자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뽑았는데 왜 다른 게 나오죠? 그렇죠. 유전자가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 자체가 항상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현저하게 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영상에 어떤 댓글 분 중에, 어떤 댓글 다신 분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 5급수 물이 담겨져 있는 연못에 가서 물을 푼 거예요. 물을 이렇게 대야로 푼 거야. 근데 1급수가 나온 거지. 아, 그렇게 비유를 했구나. 비유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아주 멋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물도 전체 물이 100m 짜리면 그 중에 한 50m를 푼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령 있게 퍼야, 어떤 초능력을 갖고 퍼야 이 물이 5급수짜리 물을 퍼야 1급수를 절반을 풀 수 있냐는 거지. 사실 뭐 이번에 보면 한 이제 그 유권자라는 것이 100 정도 되면은 사전과 당일이라는 것이 한 대략 4대 6 정도 이렇게 나누지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럼 네. 얼추 그냥 50대 50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50대 50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모집단, 그 다음에 사전 그룹, 그 다음에 당일 그룹이 다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 같은 걸 다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통계를 뭐 재밌게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조직이 이렇게 편차가 많이 컸다 쳐도 그러면 다른 표본을 찾아보면 역방향으로 이렇게 편차가 큰 것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식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예, 해가지고 이쪽이 많은 게 있으면 이쪽도 많은 게 있고 그런 게 정상적으로 균등하게 나오는 게 심지어 저는 안 했지만 뭐 보수의 강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같은 곳조차도 저는 제 영상에서 그 얘기를 다룰 만큼 능력이 안 돼서 못 다뤘지만 저 충격적이었어요. 거기서도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이만큼 더 나왔다는 건 예. 거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황당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특별히 교육받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그냥 X축에 0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플러스 막대 그래프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 항상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특성이 어떤 거 하니까 가장 첫 번 특성이 크기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개가 쌍둥이처럼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접었다 펴면 것처럼 거의 비슷한 그런 그 모양이에요. 모양이고 제가 그걸 다 해봤는데 제가 가장 이제 충격받았던 거는 강남. 예. 강남하고 강남에 이 저 한 6개 정도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거의 전국적인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사전 투표 날에는 강남 좌파들만 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투표장을 다 강남 좌파들만 찍었는 모양이다. 그렇게 농담할 정도니까 통계적으로 너무나 그 이해하기가 힘든 도저히 이 저 그렇죠. 그런 통계를 보고도 그게 믿기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그 어쩔 수 없이 뭐 이걸 무조건 저희가 신도 아니고 사람이 신도 아니고 그걸 무조건 진짜다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라도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권리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걸 입막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 반성하세요. 저는 이렇게 영상을 담았어요. 저는 그게 정치적인 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든 간에 뭐 몇만 정도가 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표본 집단의 크긴 N이 커지기 때문에 거의 그냥 평균값 중심으로 이렇게 그 되게 모이잖아요. 네네. 그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누가 저한테 정규 분포도를 그려줘 보냈더라고요. 네. 하나는 이제 당일 선거, 당일 선거에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오버랩돼요. 거의 겹치고 특정 평균값을 중심해서 약간 차이가 나지만 오버랩이 되는데 그 사전 득표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쌍봉 구조더구만요. 네. 오른쪽으로는 완전히 치우친 그런 봉오리가 전국 종 모양의 봉오리가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다음 완전히 왼쪽으로 그냥 마이너스 한 12쯤 그쵸, 무슨 박은계 계곡 있고 계곡 있고 그렇게 낙타처럼 그렇게 네. 쌍봉이라 하잖아요. 쌍봉 네. 두 개의 봉오리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보고 설득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모집단의 특성을 다 공유한 거니까. 그쵸. 반드시 같아야 되잖아요. 아, 뭐, 어쩌다가 한 동네가 그렇다면, 아, 뭐, 저 동네가 미쳤는가 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이 다 미친 건 아닐 것 같고. 근데 한 정치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개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결속력이 강하대요. 그래서 사전 득표율이 한 5%? 최대한 한 5% 높을 수가 있대요. 당일 득표율보다. 예. 그건 일종의 가설인데. 그렇지만 뭐 12.5% 이렇게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일단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선생으로서 진짜 어떤 이념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선생으로서 5%, 6% 제가 많이 진짜 그 정도였어도 계산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진짜 5%에서 6% 바뀌는 게 엄청 힘든 일이고 6%에서 7% 바뀌는 건 그보다 더더더 힘든 일이고 그 7%에서 8% 바뀌는 건 정말 더더더더더 힘든 일이라는 걸 그거는 문제집 한두 권만 풀어봤어도 아는 상식이라. 아까 그 K값 이건 아까 좀 크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K값 좀 크게 나온 거. 예, 이거죠. 이낙연 씨 참수한 거죠? 네. 이걸 조금 더 이 좀 독자들한테 오래간만에 머리 좀 이렇게 돌리도록 한번 처음 가정부터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죠. 이걸 사람들이 좀 더 잘 이해하게. 이거는 네. 사실 제가 아주 수학 선생님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죠. 예. 이거를 설명하려면 그러면 예. 그냥 좀 넉넉하게 해도 상관이 없으실까요? 제가 예. 그러면은 그 교과서에 나오는 예. 요 모비율의 모평균, 아, 이건 모평균 주장이구나. 아, 이 옛날에 모평균, 표본 비율, 예. 예. 자,
여기서부터가 사실 기본 지식이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아주 예. 공부하는 시험 치고. 여기 보면 이제 모비율이라는 표현은 모집단 이런 표현이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모집단은 전체 집단을 아우르는 뭐 통계학 용어죠. 그래서 모집단에서의 어떤 특성한 것의 비율. 한마디로 지금으로 따지면 투표 전체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모비율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모비율이라는 게 우리가 다 조사하기는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표 같은 특별한 경우에서만 우리가 모비율을 조사할 수가 있지 대부분의 경우는 표본 비율을 대부분의 경우는 표본 비율을 통해서 이 모비율을 추측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기본적인 통계라는 것은 이제 모집단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그 모집단에서 일부를 빼가지고 표본 집단을 만든 다음에 그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비율을 추정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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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간단하게 제가 영상에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여기 뭐 만 명이 있다고 쳐요. 예. 이 만 명 중에서 예를 들어 딸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학생이 아, 뭐 사람이라고 해야겠네요. 딸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궁금했어요. 자, 여기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 했는데 이 만 명을 다 물어보기가 힘드니까 100명만 끌어온 거죠. 100명한테 물어봤어요.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했더니 37명이 좋아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예. 자, 그럼 이걸 보고 확률상 0.37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이 아, 그래도 0.37. 그러면 한 3,700명은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완벽하게 딱 떨어질 리는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에 그 3,700명을 모비율이라 하고, 네. 그 다음 지금 이야기하는 37명을 이 표본 비율이라 하고, 예. 그럼 이제 그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비율을 추정할 때는 딱 잡아 뗄 수 없기 때문에 모비율은 되게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뒤 예.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로 이렇게 확률 몇 프로로 분포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걸 이용하는 데에 정규 분포 그래프를 이용한다 정도가 고등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이 3,700명인지 아닌지는 뭐 알 길이 없죠. 뭐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만약에 3,600명일 수도 있고 뭐 3,500명일 수도 있고 그거는 10만이 아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 오늘 뭐 통계학 아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표본 집단 수가 훨씬 커지면 커질수록 이 표본 비율이 정확해지죠. 모비율을 관역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예. 예. 그게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한 9만이나 뭐 4만 정도 되면 엄청 큰 거니까 거의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비율을 추정하는 것은 문제없다 이야기죠. 오차 범위가 제가 뭐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 뭐 실제로도 저희가 뭐 어렸을 때도 제가 어렸을 때도 출구조사 같은 것들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출구조사에서 만약에 이 후보가 뭐 지지율이 55%다 그럼 실제로 선거가 다 끝났을 때도 뭐 54%, 56% 그래서 우리 많이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표본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도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1, 2% 내에서 다 그대로 나오는 걸 보면 정말 통계학자들의 노고가 대단하다. 그래 우리 귀신같이 마치네 그런 말이죠. 예,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는데 그걸 이제 저희는 해본 거죠. 그래서 그걸 그 구간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에 대한 예시가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분산 개념. 그 분산을 구하는 방식을 여기 P와 Q라는 예. 좀 얼핏 볼 땐 알아보기 힘든 예시로 되어 있지만 이 P가 여기서 모비율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 추정을 할 때는 모비율과 표본 비율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거든요. 그것도 교과서에 서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표본 비율로 계산된 P값과 여기 보시면 이제 Q값은 1-P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정반대 상대적인 확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만약에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이 0.6이었다 그러면 1-0.6 그럼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은 0.4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둘을 곱하기 연산을 하고 표본만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누기 때문에 분산값이 점점 내려갈 거고 보통은 이 표본이 100 정도만 넘어가도 되게 유의미한 값을 가지거든요. 이쪽이 중요한 거네. 표본 크기가 커지게 되면 네. 분산이 점점 역으로 네. 줄어들겠네. 저거는 그냥 고등학교 수업시간 앉은 사람이면 다 들을 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평균값이 모든 게 그래. 집중된다.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퍼 자고 뭐 고등학교를 나왔어도 수학 수업이면 그냥 항상 이렇게 학교 교실 가면은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당연히 못 들었겠지. 그럼 표본 집단이 예를 들면 4만 5만 정도가 되면은 거의 저 표본 집단이나 모 집단의 평균값은 거의 그냥 그쵸. 오차가 나고 싶어도 제가 볼 땐 1% 미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거에도 분명히 논쟁의 여지는 있어요. 이 통계학이라는 게 되게 모호하게 가르쳐준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건 이제 전문적인 영역에서 당연히 다뤄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분산을 가지고 교과서에서 시키는 방식으로 추정을 한 거죠. 실내 구간. 예, 이 실내 구간이라는 내용을 보시면 가운데 P라는 녀석은 모르는 값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아까 마치 100명만 보고 아 37명이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하네. 근데 진짜 비율은 저기 있을 텐데 저게 얼마일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아 네가 아까 구한 거기 그 0.37 있잖아. 예. 그럼 0.37이 있으면 그보다 아 뭐 약간 클 수도 있고 약간 작을 수도 있는데 아. 그 값을 우리는 표본 아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아. 구간을 우리가 잡도록 도와줄게. 아. 자, 통계학자들이 만들었어. 짜잔! 해서 네. 만든 게 저식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표준 편차라는 녀석을 아까 네가 구한 거 분산 예. 제곱근 쉬운 표준 편차가 있잖아. 예. 예. 여기다 넣고 거기다 1.96을 곱해서 예. 그 앞뒤로 똑같은 값을 아. 더하고 빼봐. 그럼 그 사이에, 진짜가 있을 거야. 아. 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 아마도. 그걸 통계학자들이 보증할게. 아. 라고 가르쳐 준 거죠. 아. 안타깝게도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한 서술이 빈약한 건 맞아요. 그리고 저는 뭐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근데 그걸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되죠. 저건 통계학자들이 준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신뢰도 99% 정도 되면 조금 더 예, 2.58 정도. 예, 조금 더 좁겠네. 네. 그죠? 그 2.58 구간으로 곱해서 만들었을 때 그래도 아 99%에 안 들어가 그럼 아 99% 확률로는 요 사이에는 들어갈 거야. 우리가 보증할게. 이렇게 통계학자들이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아 보증한다고 하니까 해본 거지 뭐.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해봤는데 안 들어가는데 야 이거 안 들어가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예. 통계학자님들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잠깐 이거 아까 K값이 1.969로 써도 안 되고 2.58로 써도 안 되고 그러면 대체 저 K를 좀 바꿔서 이게 진짜 들어가게 아 이 모비율이 진짜 들어가게 역으로 방정식을 세워서 K값을 계산해 보니까 아 통계학자들 여기 35.9 넣어야 되던데 35.9 곱하기 시그마 정도를 해줘야 아 이게 들어가던데 어떻게 된 거야 통계학자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런데 K가 통상 뭐 이상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대략 3 정도죠. 3 대략 3 정도, 2.58이니까 3. 예. 3을 넘으면 안 되는데, 3을 10배 이상 넘었으니까. 네. 저거는 아주. 황당한. 황당값이 된 거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상식적인 건데도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자꾸 더 쉬운 걸 고안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3과 35.9가 통계학자들이 볼 때는 정말 엄청나게 큰 차이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반인들은 뭐 고작 10배인데 뭐 조금 우연히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프를 보여줘야겠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평범하게 아이패드에서 예. 설치해서 깔 수 있는 앱만 가지고 이게 이제 아주 평범한 그거다 그죠? 예, 표준 정규 분포표 표준 정규 분포인데 누구라도 앱을 깔아서 교과서에 나온 식만 대입하면 이 그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 있는 35 뭐 어딘가 이렇게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5 정도까지 가야 되는 현재 상황인데 이 앱에서는 자세한 걸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혼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마이너스 7에서 최대한 확대를 하니까 이 앱에서는 10조 분의 1 정도까지 보여줘요. 근데 10조 분의 1까지 확대를 해도 높이가 이제 안 보여요. 거기서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100조 분의 1보다 약간 밑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바로 앞에 마이너스 6 정도까지 갔을 때는 대략 15분의 1 정도 높이가 나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게 한 칸 갈 때
만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 앞에 가면은 1에서 3까지 가는데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100분의 1 내려갔던 게 점점 갈수록 이게 그렇죠. 볼 때는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래프가 줄어드는 비율은 훨씬 더 점점 가파른 거죠. 그거는 누구라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저기 한 칸 갈 때 지금은 만분의 1이라면 더 뒤에 가면 한 칸 갈 때 10만분의 1, 더 한 칸 가면 100만분의 1.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제 보여주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거기서도 테크를 다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볼 땐 거의 신앙인 수준이고 그냥 의미 없어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의미 없다고 하는 그대들의 의미가 없는 거야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은데 까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 그분들이 저를 까는 거 생각하면 뭐 저는 당당하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뭐 제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걸 갖고 의심을 하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의심을 안 한 사람이 정상일까요? 저는 일단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구나 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면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파를 나누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속일 생각을 하는지 물론 뭐 기적적으로 무슨 통계학에 새로운 학문이 나와서 이걸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이론을 만들었다. 그럼 제가 박수치고 만세하고 내리겠어요. 그럼 그걸 갖고 오시던지 신뢰할 만한 통계학 근거를 갖고 오시던지 저는 적어도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숫자다. 그리고 그분들이 뭐 그 표본이 이미 추출이 아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까 4년 전 그래프, 4년 전의 얘기를 보시면은 이게 분명히 K값이 이제 20대 정신의가 P가 0.52이고 우리가 이제 표본 비율로 막 찾아낸 것이 0.535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얼추 들어가네요. 예, 아주 근접해요. 5.25보다 약간 낮은 0.52 수준인데 0.55보다 약간 낮은 수준. 그렇게 하면 K가 필요한 값도 한 그거 조금 차이 나는데 소수점으로 0.13, 0.013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K값이 2에서 벌써 한 1 정도 확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조차도 통계학자들을 허용하기 싫다라는 게 그냥 냄새를 풍풍 풍기는데 저걸 무리하게 35, 6을 끌고 간다는 게 아니 4년 전 거랑 비교해도 그런데 이런 거를 원래는 이제 저 수학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 통계학자들이 이런 거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저는 저보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많은 통계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려고 안 하잖아요. 그냥, 지금도 악쓰고 있고. 저는 제 영상에서 그랬어요. 제 말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도 믿지 말고요. 여러분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 적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믿지 마시고요. 아,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제 말도 믿지 마시고요. 그냥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꼭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꼭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선생님 탓을 해요.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해줘도 지가 못 알아들으면 선생님 탓.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선생님이 틀려도 선생님 탓을 안 해요.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걸 오히려 알고 자기가 계산해서 맞추려고 하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 설명 열심히 해주면 하나도 안 듣다가 답만 딱 베켜놓고 다음 문제 딱 보면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안 배웠는데요? 그러면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화가 여기까지 나죠. 선생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힘을 쥐어짜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근데 저는 댓글 다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보인다는 거지. 이렇게까지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 의미 없다니 안 해본 거 티나는 거죠. 제가 볼 땐 영상도 안 보고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어딘가에서 주워 들은 말 믿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걸 보고 나서도 아 근데 조금 이건 의구심이 들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좀 납득할 수 있겠는데 그냥 의미 없다. 그냥 그 말이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영상은 그럼 이제 몇 개 정도 만들었습니까? 일단 예전에 그냥 짧게 올린 영상 두 개는 뭐 공부법 얘기 뭐 이런 걸 좀 올려놨었고요. 모비율 추정 얘기를 하나 올리고 그 모비율 추정에 이제 좀 반박하는 댓글에 대한 영상을 짧게 하나 올렸고 그다음 구독자 감사합니다 영상에다가 조금 반박하는 내용도 달아서 거의 반박 영상 두 개 그다음에 다시 모비율 추정을 좀 완벽하게 그 교과서 나온 설명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계산 결과만 딱 보니까 과정이 궁금하다.
그래서 그냥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처럼 그 계산 방식을 소개한 영상이 그 다음에 올렸죠. 그게 한 18분 정도? 도용. 그러면은 이제 여기 그걸 나가고 난 다음에 되게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생각이, 이런 생각, 든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없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런 문제하고 이제 결부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현상하고 결부해가지고. 아,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좀 제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뭔가 논리적인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 사상만 얘기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스스로에게 자꾸 좀 반성하고 조심하고. 그래도 댓글을 쭉 남기신 분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양반은 이렇게 뭘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전혀 안 하는 것 같다. 왜 이럴까? 그런 생각 들었을 거고. 뭐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교육 수준이 좀 높잖아요. 사실 제가 뭐 유튜버를 되게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사실 진짜 2주 남짓인 네. 상황이라 저를 향해서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는 걸 대응해 본 적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학원에서 말도 안 듣는 애들한테 멘탈 많이 갈리고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 댓글을 다 읽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가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속된 말로 제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휘둘려서 저만의 생각을 하기 힘들어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제 소신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댓글만 보고 있으면 제가 자꾸 뭔가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도 웃기고 그 사람들을 반박하는 것도 웃기고 결국은 제 색깔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영상을 찍기 하루 전에는 진짜 댓글 하나도 안 보고 다시 제 생각만 하고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 또 나날이 달라지겠지만 아직 정말 제 말대로 하면 쪼렘 유튜버라고 생각해요. 뭐 저는 그렇게 강심장이 아니고요. 그런데 아주 보면은 오늘 이제 중요한 걸 그 시청하시는 분이 보이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표본 비율을 통해 가지고 모비율을 추론하는 것이 바로 통계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큰 그런 표본 집단 같으면 대부분 모비율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게 정상이다라고 통계학자들이 말을 한 거고. 그리고 그런 데 대한 이번에 사태를 볼 때 소아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놀란 거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칙이나 통계 원칙이나 이런 부분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을 했고.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경악을 했죠. 근데 저는 아무튼 뭐 정치가나 이렇게 응원가 이런 사람은 아닌지라 저는 보통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해도 남한테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정말. 뭐 강요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저는 거론하고 싶었어요. 그 유튜브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게 옳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든지 안 받은 건 그 사람 일이고. 저는 수학 유튜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단 이런 게 있어라는 그런 진실? 사실은 전달하고 싶었고 단지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당연히 조작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제가 남한테 강요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든지 농후하다든지 그런 것은 표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해도 저는 그냥 가만히 그냥 어디 구석에서 쪼그라져서 내 생각은 아닌데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니까 그리고 이게 나 혼자만의 상황도 아니고 내 자식들이나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렇게 묻혀버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묻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의심스럽고요. 적어도 모든 지식인들이 공론화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따져서 참고짓을 가려야지 이걸 무턱대고 네 사상이 이상한 거야라는 식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사상을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뭘 하나 훔치면 그냥 대충 뭐 그것만 없애면 되잖아요. 제의구만. 근데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데이터베이스를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 있는 거 긁어다가 만든 건데요. 그럼 그거를 지금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요즘에 뭐 되게 대학교 정도 다니신 분들 같으면 다 엑셀이 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엑셀 가지고 그냥 탁 누르면 그냥 그래프도 촥 그려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다룰 줄만 하면 그 하루 한두 시간이면 다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아니 20대하고 21대를 딱 그려놓으면 뭐 복잡한 거 말고 무슨 표준 절차는 개념 말고 그냥 막대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든지 그 다음 조금 전에 그 앱 깔아가지고 종 모양 그래프를 그려놨다 그렇게 하면은 이 여기 오신 어느 분이 딸아이가 벌써 이상하다고 이렇게 해.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왜 그림이 이렇게 이상하냐고 그렇게 묻더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시던데 증거가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공개된 거잖아요. 그냥 저는 이걸 공론화시키지 않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뭐 공병호 박사님 영상에서 뭐 되게 뭐 이쪽 전문가 얘기 저쪽 전문가 얘기 사실 그거는 수학 선생님 제가 봐도 어려운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만한 수준인데 왜 다들 그런 걸 거론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가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해질 때까지. 반박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 쟤들이 많아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조작이라면 시민의 눈이 무섭지 않은지 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막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고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한 70대 되는 은퇴하신 교수님이 이제 답답해가지고 글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익명으로 처리해서 글을 소개했는데 왜 나이가 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좀 여유 있게 글을 쓰잖아요. 참다 글을 썼더라고. 글을 썼는데 그분 이야기도 그렇죠. 이 통계적인 그런 증거가 너무나 확연한데 이걸 없다고 그렇게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 자체를 그냥 매도하는 거는 그게 어디 법이냐 이야기야. 그게 통계 자체가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그동안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과학 증거인데. 과학 증거잖아요. 그걸 깨부시면서 무슨 17세기 무슨 십자군 전쟁은 17세기도 아니죠. 무슨 종교 전쟁 시절의 얘기를 패스트 때 제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궁금해서 패스트 때 전 세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읽어본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염병이 어떤 건지 몰라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공동체에 막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막 단체로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더 전염돼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이랬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정치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의심까지 들어요. 아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는데 종교적인 신념으로 사람들을 가둬놓고 그냥 숫자만 얘기하고 있을 뿐인데도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제가 학생들한테도 수학 문제는 틀린 걸 계산해도 저는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회의할 수 있는 힘이 그게 굉장히 큰 힘이잖아. 의심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해보고 틀리면 왜 틀리는지 이유도 알고 그렇죠. 그런 게 공부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네. 어떤 걸 보면은 그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왜 그런지를 탐구하면서 과학도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선생님이 무조건 AX가 B면 X는 A분의 B다 외워라 라고 써놓는 걸 그냥 외우는 애들이 있고요. 그게 왜 그렇게 바뀌는지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학생 때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아예 공식을 안 외웠거든요. 좀 심한 말로.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공식을 안 외워도 저는 학생 때 수학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상위 2% 이내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자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구심을 갖는 애들은 당연히 잘하는 게 수학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구심 자체를 막는 지들이 수학 못한다고 티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수학도 결국은 이제 일종의 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식의 되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한 십몇 년 가르쳐보면 어떤 친구들이 수학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배짱이 좋아야 돼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만났었을 때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당연히 배운 개념이 있어도 막상 문제를 만나면 말을 살짝 꼬아놓으면 처음 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문제가. 그러면 애들이 보통 평균적인 애들은 겁을 먹어요. 문제. 그래서 문제를 읽지도 않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발전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흥미롭네요. 문제를 읽지도 않고 그냥 내가 안 배운 거니까 못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애들이 10명 중에 5명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만나면. 그런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죠. 뭐 당연히 돈 받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도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토막이 있으면 자기 주머니에 톱이 있고 칼이 있고 무슨 막말로 케이크 자르는 칼이라도 있으면 흥미가 있는 사람이면 일단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걸로 썰어라도 볼 거 아니에요. 케이크 자르는 칼로 이건 왜 안 썰리지? 이런 걸 해본 사람하고 선생님 이거 뭘로 잘라요? 아 그거 톱이야? 네 하고 톱으로만 잘라보는 사람하고는 수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크게 나지. 저는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냥 수학은 이런 것이야 이런 걸 외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실험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해보고 즐기고 안 되네? 아, 난 왜 멍청하게 케이크갈로 나무를 자르려고 했지? 아, 나 참 멍청이었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 수학에만 적용이 안 되겠네. 세상을 사는 데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온 거 아니잖아.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걸 당했을 때 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사고를 갖는 게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아까 배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주 멋진 용어네요. 깡다구. 이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보는 거. 그러니까 뭐 그 같은 용어도 보면은 21대 총선의 통계자료가 이상하다. 그냥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예, 저는 그냥 그런 의미로 누구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해본 그렇게 거예요. 생각해야지. 아니 무조건 못하게 한다. 절대로 그냥 그 선거는 부정이 없어. 예. 그 어디서 나온 법이냐고. 그건 교육이 아니죠. 오히려 너무 걱정되는 애들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일단 아닌 풀이 있잖아요. 그건 시도도 해볼 필요 없을 만큼 완전 말도 안 되는 풀이가 나왔을 때는 야 그거 아니고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라고 해도 무조건 이제 그걸 억지로 해보려는 애들도 간혹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한두 번은 해보고 아 이거 안 되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또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아 내가 했던 방식이 이건 안 되고 아 여기선 이런 걸 써야 되는구나. 그게 합쳐져야 하나의 지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지. 그냥 이거 푸는 법, 저거 푸는 법 그런 거를 연습을 안 해본 애들을 학원에서 종종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면 그런 일 들어본 적도 없다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근데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해본 문제는 없잖아요. 매일 그렇죠. 새로운 문제가 나와야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고 성장이 있는 거니까.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스스로 고민해보고 시도해본 다음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또 해보고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수능 문제가 사실 또 그런 거잖아요. 처음 보는 게 나오고 그걸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해서 시도해볼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럼 그런 과정 중에는 시행오차도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도구가 아닐 수도 있고 그것조차도 해본 애가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 보는 문제야? 함수네? 그려봐. 저는 무조건 이것부터 얘기해요. 제가 그려주는 게 아니라 함수네 그려봐. 그럼 꼭 이렇게 말을 해요. 못 그리는데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는 걸 시도라도 해봐야 알려주는데 그려봐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려보지도 않고 선생님한테 물어본 애들이 있어요. 그걸 설득하는 기간이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1년씩 걸려요. 근데 저랑 같이 수업하는 애들이 그걸 제 말을 납득한 애들은 확 오르죠. 성적이 갑자기 확 올라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애들은 정말 확 깨닫고요. 못 깨닫는 애들은 선생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설명을 안 해주냐고. 그리고 선생 탓을 하고 나가요. 그것 때문에 원장님한테 혼나고. 그런 일이 학원에서 벌어지거든요. 수학적인 상부는 일단 자기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연습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도 남이 하는 말만 그대로 믿고 고개 끄덕끄덕 우쌰우쌰 저는 그러지 않나.
살아가면서 수학적 훈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교과목을 보면은 내가 아이들이 이제 다 자랐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어떻든 방송을 하거나 또 관심 있게 봐요. 한국의 수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왜 그렇게 자꾸 애들을 쉽게 뭘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되는지. 최근에 수학이 굉장히 뭐 무슨 뭐 순열조합도 안 가르치고 뭐 무슨 확률도 안 가르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아, 순열조합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없으면은 뒷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뭐죠, 저 적분, 미적분은 어떻습니까? 미적분도 대부분의 내용은 다 나와요. 근데 이제 행렬이 사라졌고요. 행렬을 안 배우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렬이 통째로 빠진 지는 벌써 한 10년이 됐어요. 근데 행렬이란 것이 n, 제가 기억하는 n 곱하기 n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렬을 배워야 지금 뭐 AI나 이런 데서 로직 네. 구조나 그런 걸 이해할 수 대학교 있잖아. 가면은 선형대 수학으로 가는데 예전에 2 곱하기 2짜리 행렬을 가지고 곱셈, 연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뭐 고등학교 수학에 뭐가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초등이랑 중학교 1학년 수학이에요. 특히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가 문제가 많구나. 제가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지금 만든 채널에서 저는 단순하게 수학적인 재미로 시작을 하고 싶지만 사실 이거는 되게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이렇게 빨리 공론화가 될 줄은 몰랐지만 나중에 채널이 좀 크면 사람들에게 뭔가 좀 영향력을 미칠 만한 위치가 되면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래서 시험을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첫 세대가 지금 고3이에요. 아하. 그리고 이거를 어른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 친구들이 고1 때 기초학력 평가에서 뉴스가 나왔었어요. 2년 전에. 매년 새 학기마다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이 수학에서 10% 이상이 나온 첫 번째 기수예요. 지금 고3이. 근데 걔네들이 자유학기제 첫 기수거든요. 그 기초학력 평가라는 게 얼마나 쉬운 시험이냐면요. 생각하는 사고력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전까지 배웠던 아주 기초적인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학교 성적에서 중간 정도 실력만 되는 애들도 90점 이상이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초학력 평가가 미달이 나왔다? 그럼 걔네들은 제가 볼 땐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던진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가야 미달이 나와요. 근데 그게 10%를 넘어섰다는 거죠. 대단하네. 근데 그 전년도 애들이 7%, 8% 수준이었거든요. 확연하게 무슨. 예, 확연하게 갈렸어요. 그게 저는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요.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없어진지 난 이해가 안 간다. 자유학기제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제가 오죽하면 제 학생들한테 제 첫째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거든요. 내 첫째가 중학교 1학년 될 때까지 자유학기제 안 없어지면 나 이민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 예, 애들이. 저도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험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중1 때 시험을 안 보려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단은 분수 다루는 유리수 계산이 나오고요. 1차 방정식 풀이가 나와요. 1차 방정식이면 사실 연산의 기본이잖아요. 1차 방정식을 못하는 애가 무슨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중학교 1학년 1학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평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1학년 2학기가 되면 원의 개념이 나와요. 원을 부채꼴로 바꾸고 부채꼴의 넓이, 둘레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애들이 원 넓이를 못 풀어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시험을 안 보니까 그게 중3 1학기 넘어가면 중3 2학기 넘어가면 삼각함수랑도 연결이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중1 내용이 중요한 게 쌓였는데 거기서 시험을 안 보고 중2로 넘어가니까 그 나이 애들은 시험 안 보니까 당연히 중요하지 않은 줄 알죠. 아니 차라리 시험을 안 볼 거면 그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중2로 미뤄주던지 그래서 그때 내용을 중2 때 다질 수 있게 시험 뭘 볼 수 있게 해주던지 기본적으로 중1 1차 방정식을 포기한 애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 자체를 용인하고 지금 5년 넘게 가고 있다는 게 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 부모들도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그 얘기를 제 채널에서 사실 하고 싶었거든요. 여기서 먼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서울대학교의 한 서울의 중앙지에 컴퓨터공학과에 계시는 교수님이 이제 계속 그런 문제의식을 던지는데 지금 그 교육행정이나 이런 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식이 어떻게 체계화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전문가로 쭉 살아오면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실력을 갖추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학교 때는 시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서 공격, 이 도전하는 게 있어야 그때 지식이 체계화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업무만 해가지고는 그냥 수업만 들어가지고는 지식이 체계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스스로 테스트를 하고 예, 그렇게 약간의 압력도 있고 약간의 긴장. 부담감도 있고 초조감도 있고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단계씩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지식이란 것이 이 압축을 통해서 축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실력이란 게 나오냐 토론인 걸 그걸 토론을 어떻게 하냐 없는 지식을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수학을 뭘 배우는지도 사실 좀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런 얘기도 재밌게 서술하려고 이렇게 좀 자료를 정리를 좀 해둔 게 있어요. 뭐 시간 관계상 아직까지 좀 정리한 단계에 불과하긴 한데 나중에 제 채널에서 풀어볼 생각이거든요. 너무 많이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냥 주말에 한두 개 정도 가볍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일을 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아,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내면은 되니까 이번에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면서 수학잼 오늘 선생님 모셨으니까 아주 그냥 수학잼도 한번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실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 사실 여기 오는 자리가 뭐 저도 사람인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도 하고 재밌었죠? 아, 뭐 그런 것도 있죠. 저는 그 편가르기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저는 그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여러분들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가르지 마시고 무턱대고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해봐요. 오히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정답만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로 만든 거고 제가 제 주장을 우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생각이 궁금한 거고 이런 지식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만든 거다. 저에게 정치적인 색깔을 자꾸 씌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누구나 갖고 있는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그냥 이 얘기가 공론화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 그거 내보내면서 이제 수학잼에 가서 이미지 캐치를 해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노출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아마 전파할 겁니다. 저는 일단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진심으로.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